영어 사용자를 위한 한글 성서 낭독 265번째 시간. 신명기 13장 9절.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10절.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11절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악, 악행, 악마, 사악한, 죄악, 악한, 악의. 한번더 하겠습니다. 악, 악행, 악마, 사악한, 죄악, 악한, 악의.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13절,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14절,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15절,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16절, 또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17절,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18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14장 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의 털을 밀지 말라. 2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3절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4절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5절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 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6절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7절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8절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시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9절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10절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이렇게 오늘도 우리는 20개의 절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20개의 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ray for Ukraine. Thank you.